안녕하세요. 유튜브, 틱톡 관련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트렌드 마케팅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선우희성입니다. 저는 유튜브 전문가들이 모인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 뭐 그동안 기업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 크리에이터 분들과 협업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끌리는 유튜브 성공 법칙이란 책을 쓰게 됐고, 그 이전에도 콘텐츠를 주제로 한뭐 5권의 책을 썼었고요. 뭐 영광스럽게도 오늘 인터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네. 저랑 한번 제가 책쓸때 한번 인터뷰해서 인연이 되었죠? 네네네. 작가님께서 또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네. 네, 이번 책에는 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네, 드디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유튜브 관련 책을 내셨잖아요. 네. 네, 일단은 현재 유튜브를 하시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기업에서 유튜브 관련 일을 하시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제가 유튜브 업계 내지는 유튜브 관련된 업무를 한 거는 지금 한 6년 정도 됐고요. 네. 근데 일을 하면서도 뭐 사실 그렇지만 유튜브 업무를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된다거나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약간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있었고, 네네. 그래서 약간 스스로도 이제 한 24시간 늘 네. 다 유튜브 관련돼서 네.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영상도 많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관련된 어떤 모임도 만들어서 계속 연구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지식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쵸. 네. 네, 책을 좀 쓰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몇년 동안 이렇게 지식을 쌓아왔지만, 네. 이거를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식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조금 집대성해서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수많은 유튜버들 만났고, 유튜브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뭐 방송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만났잖아요. 일단 유튜브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거 유튜브 하면은 정말 누구나 인플루언서 될수 있냐?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다라는 거는 뭐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면서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옛말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스타 내지는 셀럽이 되려면 사실은 뭐 방송국 공채를 한다거나 TV에 출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작하는 허들이 되게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사실은 누구나 셀럽이 되고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는 세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지만 또 이제 또 누구나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엔 또 경쟁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누구나 될수 있지만 좀 모두가 될수 없다라고 책에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떤 경쟁을 이겨내는 나만의 좀 차별점을 가져야만 실제로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런 거죠. 슈퍼스타 K 나갔는데 누구나 참가 신청할 수 있지만 거기 이제 우승하는 건 극소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물론 그게 좀더 확률로 보면 더 낮은 확률이겠지만, 유튜브도 요즘에는 점점 뭐 레드오션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그 인터뷰 하시면서 네. 피부로 느낀 그 유튜브의 레드오션이라는 그 경쟁강도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사실은 그 채널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느냐, 어떤 경쟁자가 있느냐에 따라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반려동물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요즘 아시겠지만 뭐 너무나도 많은 반려동물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일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레드오션이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려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냥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이걸 좀 차별점을 갖는 새로운 기획을 한다면 이건 또 블루오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약간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혼합되어 있는 세상은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차별점이 없는 한은, 요즘에 뭐 ASMR이 처음 나왔을 때도 새로웠지만 이제는 또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카테고리들이 새로 생겨난 것들도 이제는 신선함을 잃고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화 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함은 뭐 거의 모든 분야가 되게 치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버들, 이제 성공한 유튜버들, 이른바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들 만나셨을 텐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유튜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튜버, 아까 제가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영상의 기획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기획을 어떻게 차별하게 할 수 있느냐에 네. 따라서 결국 성공할 수 있느냐, 네. 이 치열한 시장에서 성공 확률이 떨어지느냐,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연이라고 한다면 IT 네. 크리에이터인데 어떤 차별점을 가져갈 것이냐, 네. 뭐 새로운 단말이 나와서 리뷰를 하고 하는 거는 지금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하고 그쵸? 있고 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이폰 14가 나왔을 때나 뭐 갤럭시 뭐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나 네. 그럼 거의 뭐 언팩 행사가 끝나자마자 막 영상들이 네.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으냐는 결국 네. 기획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갤럭시의 기존의 시리즈와의 비교를 한다거나 네. 그리고 애플워치라고 하면 애플워치의 어떤 뭐 팀원이 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영상을 만든다거나 네. 결국 다들 똑같은 애플워치라 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차별적인 기획을 하느냐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이고 그게 유튜브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촬영 편집 뭐 연기력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채널의 특성에 따라 강점들은 되게 다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채널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건 네. 뭐 기획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편집이거든요. 네네네. 이 편집의 그 요소, 편집한 요소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은 뭐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근데 이제 유튜브가 되게 좋은 점,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네. 방송국처럼 뭔가 어떤 때깔 내지는 그런 퀄리티가 낮아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어떤 오히려 기획력이 좋다면. 네네. 그래서 어떤 편집의 퀄리티보다는 편집을 되게 센스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네. 편집 자체의 기술은 잘 모르지만 네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이밍의 편집을 편집점을 잡는다거나 네네. 그런 센스 있는 자막을 넣는다거나 네네. 물론 그 자막의 기본 자막이라 할지라도 그런 오히려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감각 내지는 내 영상의 기획과 맞는 편집을 잡는 거 네네. 그런 것이 저는 편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뭐 예전처럼 뭐 방송국의 영상이나 그런 것들처럼 막 네. 너무 편집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네. 하지 않아도 성공한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편집은 퀄리티보다는 어떤 그 영상의 기획에 맞는 센스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독자가 있으신 유튜버들 보면은 다시 편집자를 다 고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편집자를 고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뭔가 편집자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편집자가 있어서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어떤가요? 뭐 일단 처음 시작하는 특히 일반인에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 편집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특히 뭐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네네. 개그맨 분들이 하시는 슬램덕후 같은 경우는 네네. 그분들은 뭐 처음부터 연예인이시고 네네. 다른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편집자를 처음부터 운영을 하는 그런 좀 특수한 경우지만 네네. 뭐 IT 크리에이터 주연 같은 분은 네네. 처음부터 이제 스스로 혼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경우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네네. 계속 채널이 커 나갔을 때는 이게 결국 기회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 뭐 이 채널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아까 제가 차별화된 기획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차별화를 가져가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간과 에너지가 들 텐데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채널이 커지면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편집까지 하고 뭐 그 외에 어떤 작은 일까지 다 하다가 보면 네. 오히려 제풀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10만이 구독자가 10만이 넘었거나 뭐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그 2만이 넘어갔을 때는 좀 더 이제 기회 비용에 따라서 뭐가 더 효율적인가. 편집자를 구해서 어떤 에너지를 여기에 쏟지 않고 차라리 그 에너지를 뭔가 좀 다른 쪽에 쏟는 게 채널의 발전에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편집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연님도 한 구독자 30만 넘었을 때는 이제 그 정도 되니까 해야 될 일이 점점 늘어나고 네네. 점점 또 했던 것들은 또 약간 또 차별화가 없으니까 또 새로운 걸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때는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막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근로 시간도 너무 늘어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편집자를 구했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채널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IT 유튜버로 활동하신 주연님을 직접 인터뷰하셨으니까 네. 이제 IT 유튜버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의 시선을 봤을 때는 일단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누구보다 또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IT 리뷰 채널에서 중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IT 리뷰 채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치열하고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네. 뭐 아시겠지만 언팩 끝나면 영상이 막 바로 나오기도 하고 그쵸, 그쵸. 바로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네. 뭐 이제 누가 먼저 하느냐의 싸움도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첫 번째는 시의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네. 되게 어떤 새로운 단말이 나왔을 때 그 네. 단말에 대한 정보가 시간이 좀만 지나면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다 이미 한번 했던 얘기라면 그쵸, 그쵸. 그냥 한번 그거를 소개하는 거는 이미 시의성을 잃어버린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영상이 나왔을 때 뭐 라이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간단한 리뷰만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업로드를 되게 빨리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시의성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시청자, 구독자 분들과의 공감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IT 리뷰어라고 해서 요즘에는 뭐 정말 테크에 어떤 관심이 많은 소수만이 보는 네. 채널이 아니잖아요. 네. 뭐 스마트폰을 새로 사거나 노트북을 새로 사는 되게 고관여자가 아닌 분들도 IT 채널들을 편하게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입장에서 좀 뭐가 좀 공감대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이런 이 제품을 쓰면은 아 이게 불편하겠다.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네. 이게 어떤 패널이 뭐 이렇게 비친다 안 비친다 이런 거에 따라 사실은 사용성에 따라서 불편함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야외에 많이 있는 분들은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 어떤 게 불편할 것인가, 어떤 걸 했을 때 좀 편함을 느끼고 유용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공감대를 많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IT 크리에이터 채널을 많이 보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뭐 되게 핫한 아이템을 쓰더라도 좀 공감대가 있는 콘텐츠는 조회수가 높지만 그렇지 네네. 않은 거는 조회수가 현저히 낮은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마지막은 당연히 IT 크리에이터는 이제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면은 스펙을 잘못 말하면 예를 들면 네. 사실은 뭐 전작보다 아니면 경쟁작보다 사실은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인데 네. 뭐 잘못 말하면서 더 안 좋은 제품처럼 그쵸, 그쵸. 소개가 될 수도 네. 있고 이거는 IT 크리에이터의 신뢰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팩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 IT 유튜버들의 그 차별화 사례 네. 작가님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책에서 이렇게 차별화가 되더라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것들을 좀 차별화를 해볼 수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네. 우선 그 시점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 IT 크리에이터는 약간 속도감이 중요하고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이 네. 바로 나왔을 땐 간단한 리뷰를 해서 빨리 올리고 짧은 리뷰를 네네. 네.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좀 여유를 갖고 분석할 수 있는 영상들을 그때 두 번째 단계로 만들거든요. 네네. 그 영상의 단계 때 좀 차별화의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LG전자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그 윙이라고 해서 이제 좀 네, 옆으로 돌아가는 네. 폰이라고 하면 뭐 LG의 그동안 했던 어떤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거를 좀 관통하는 콘텐츠를 기획을 한다거나 네네. 그러면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단말 리뷰할 때 네. 어떤 식에든 결제가 되는 미친 꿀팁 뭐 이런 식으로 티머니에서 이제 그 애플워치에 붙여서 결제할 수 있는 그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 네네. 뭐 그런 식의 것들을 기획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기존의 상품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붙여서 만드는 새로운 기획들을 했을 때 네. 조회수가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주연 채널도 그렇지만 다른 채널도 IT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네. Q&A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 Q&A 자체도 저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요즘에는 많이 하셔서 차별화를 잃긴 했지만 네. 처음에는 그걸 정말 사람들이 궁금한 걸 대놓고 물어보고 그걸 답변해 주는 것 자체가 네. 네. 뭐 그냥 크리에이터 혼자 생각해서 아 이걸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네.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만 하면은 이제 뭐 아무리 레드 오션이어도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실제로도 네. 뭐 새롭게 탄생하는 스타들이 있잖아요. 유튜브 내에서는. 그쵸, 그쵸. 네. 그게 제일 요즘에 최근 1, 2년 사이에 탄생한 스타를 보면 네. 첫 번째는 숏폼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틱톡도 있고 유튜브 쇼츠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릴스도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아무래도 쇼츠가 새로 나오고 베타 버전이 정식 버전 전에 베타 버전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그 쇼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알고리즘에 좀 유리한 면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콘텐츠라 할지라도 뭐 IT든 그게 뭐 개그든 일상이든 그런 콘텐츠라 할지라도 쇼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포맷을 만났을 때는 그 부분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또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그것도 또 레드오션이 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포맷의 차별화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장 여행류 크리에이터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이 뭐 곽튜브잖아요. 뭐 근데 이분은 오히려 코로나라고 하는 시국에 그 해외여행을 뭐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이런 데 가시면서 네. 오히려 사람들의 대체 어떤 심리를 자극하고 만족감을 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코로나라고 하는 어떠한 사회적 현상과 관련해서 네. 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그 안에 차별점을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포맷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한 어떤 그에 대응하는 기획일 수도 있고 네. 뭐 어디든 그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별화의 포인트는 있고 그걸 찾는 사람이 이제 블루오션을 찾는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진출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처음에는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잘 안 했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작가님께서는 왜 연예인들이 관점을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특히 요즘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개그맨 분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스케치 코미디도 많이 하시고 관점을 바꾼 이유는 첫 번째는 그분들이 일단 공채가 없어지기도 했고 어떤 네. 할 만한 무대가 사라진 것도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유튜브라고 하는 포맷에 있어서 네. 어떤 개그맨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엄청나게 또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명성도 있고 사람에 그쵸. 따라 다르지만 또 기본적으로 또 뭐 예를 들면 개콘을 했던 분이라고 하면 네네. 연기력이 기본적으로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개콘은 사실 일주일에 하나씩 완성된 포맷을 아이디어 내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뭔가 기획을 새로운 기획을 해서 재밌게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획을 아이디어를 결과물까지 만드는 과정에 대한 학습이 돼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지점에서 일반인보다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분들이 뛰어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허들이 낮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에 없어진 무대에 새로운 무대로서 가능성이 있는 유튜브로 많이 찾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분들, 특히 이제 개그맨분들 이제 직접 인터뷰해보셨으니까 네. 그분들이 유튜브를 이제 바라볼 때 야, 우리는 그래도 뭐 방송 경험도 있고 우리가 이게 주된 전공이니까 우리는 그래 성공할 거라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뛰어드시는지 아니면은 아 우리도 뭐 잘 모르겠어 이거 그냥 자신 없는데 이러면서 하시는지 어떤가요? 사실 그거는 네. 개그맨 분들보다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분들은 네.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 뛰어들면은 네. 뭐 되게 초반에는 대부분이 이제 막 생각하지 않았던 실패를 맛보는 경우들도 꽤 있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서 네. 다시 도전해가지고 성공하신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수많은 뭐 스케치 코미디 채널들이랑도 함께 일을 해보면 네네. 뭐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지만 네. 그 이후에 이런 지금이 잘 되는 포맷을 만들어서 네. 성공하고 그런 좀 경험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연예인이라고 다 성공하진 않나요? 어떤가요? 그쵸. 그...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유명한 분도 구독자가 적은 채널도 있고 사실은 원래는 덜 유명했는데 구독자가 네. 많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좀 차이가 있고 근데 저는 그 차이가 그 채널 그 어떤 그 연예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 내지는 네. 장점과 이 채널의 방향성이 잘 맞아야지만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엄청나게 연기력이 있고 네. 어떤 그 개그 포맷을 짜는 어떤 짜여진 포맷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풀어내는 거를 연기하는 거에 장점이 있는 분이 네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일상 콘텐츠 막 자연스러운 콘텐츠를 띄워든다면 네.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장점이 발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도전을 하신 분들은 뭐 실패를 맛보는 분도 있고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있는 포맷에 도전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고 그것이 뭐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고민하는 게 대체 얼마나 몇 개의 영상을 어느 뭐 주기로 올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이 있나요?
뭐 정답은 없지만 네. 뭐 제가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고 네. 여러 가지 해봤을 때는 네.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개, 두 개 정도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뭐 네. 일주일에 하나보다 더 적게 한다거나 네. 오히려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다 단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영상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소비가 될 만한 시간의 여유를 줘야 그쵸? 되는데 네. 뭐 하나 올리고 뭐 한 12시간이나 24시간 후에 올리면 그 앞에 영상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한 달에 하나 내지는 뭐 두 개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네네. 사실 구독자 입장에서도 이 채널을 잊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쵸, 그쵸. 어느 정도는 아 정해진 시간에 이게 정기적으로 올라와야만 이 채널이 이런 채널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두세 편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이제 만났던 크리에이터 아리랑 채널 운영자분이 이제 말했던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채널 운영할 때 차이가 있더라. 어떤 차이를 얘기하셨나요? 사실 그분이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네, 와. 그분이 이제 처음 영상을 올린 영상을 보면 네. 사실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고퀄리티의 영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고양이가 그냥 일상의 모습을 네. 자막도 없는 41초짜리 영상인데 네. 근데 이제 15년도만 하더라도 네. 항상 제가 차별점을 얘기하지만 그때는 반려동물 채널도 별로 없었고 그치. 고양이의 일상을 보여주는 채널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분의 그런 영상 자체가 그냥 차별점이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차별화를 갖고 있는 영상으로서 이제 지금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런 하나의 전설이 될 수 있는 영상에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시겠지만 뭐 고양이가 나오는 채널은 사실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거를 뭐 릴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튜브 안에서만 봐더라도 네네.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뭐 되게 고퀄리티들이 많더라고. 이게 뭐 되게 영상감을 고퀄리티로 가져가던 네. 아니면 뭔가 편집을 되게 고퀄리티로 가져가던 네. 이게 좀 되게 고퀄리티의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 주신 채널에서도 네. 약간 뭐 캐릭터 수를 늘린다거나 뭐 고양이를 고양이가 더 많이 출연할 때도 있고 다른 채널이랑 콜라보하면서 더 많이 출연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새로운 기획으로 편집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 분께서도 원래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얼굴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변화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식으로 이전과 지금 현재가 좀 더 치열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그 기획을 일단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획을 잘한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기획은 너무나도 어려운 영역이고 뭐 한마디로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제가 그 아리랑 채널을 네. 예시로 책에 썼는데 네. 아마 이거는 포맷마다 좀 다양할 것 같아요. 포맷마다 그에 맞는 노하우와 기획이 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여준다가 이 채널의 정체성인데 결국은 자연스러움을 살리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오히려 잔뜩 힘을 준 영상들 막 이거를 막 어떤 패러디 뭐 영화처럼 만든다던가 네네. 이런 오히려 편집점을 많이 주고 힘을 많이 준 영상들은 오히려 인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채널의 정체성이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살리는 안에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크리에이터 분의 본인도 나오고 여동생도 출연하면서 약간 출연자가 늘어나면 이게 좀 관계성도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제 기획을 늘리는 뭐 예를 들면 그 주인 하시는 분이 주인장 분께서 크리에이터 분께서 고양이를 뭐 목욕하는 거라던가 그런 식의 것들을 살리는 기획을 하는 것이 좀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큰 컨셉 안에서 주인과 그리고 고양이가 티격태격하고 주인은 고양이한테 항상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캐릭터를 살리는 기획을 자연스럽게 녹였을 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해서 뭔가 너무나도 큰 변화를 한다기보다는 채널 전체의 정체성에 맞는 기획을 하는 것이 유튜브 영상 기획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전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그 담당 직원이 뭐 작가님처럼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차이가 있나요?
뭐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는 차이는 없는데 이제 좀 목적성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네. 그 기업의 브랜딩 내지는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소재로 해서 녹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들의 보기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최신 트렌드라던가 포맷을 차용을 하겠지만 네네.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 크리에이터는 뭐 사실은 꼭 뭔가 그 어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가치를 꼭 녹여야 한다거나 네네. 뭔가 좀 브랜딩을 녹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에 맞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 약간 목적 자체가 좀 다른 부분에서 그걸 기획할 때도 좀 다르고 제작할 때도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언론사 이제 뭐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종편이라든지 맞아요. 뭐 아니면 뭐 전문 채널들 그런 데서 이제 유튜브에다 콘텐츠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언론사 유튜브 채널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책에서는 네. 이 다양한 채널들의 특징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이 있고 네네네. 아니면은 방송 뉴스를 빠르게 올리는 채널이 있거든요. 네네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뭐 당연히 대세는 요즘에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들인 것 같아요. SBS 같은 경우가 뭐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뭐 수부스 뉴스, 스포츠 머그, 비디오 머그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MBC에서는 뭐 14F라던가 네네. 이런 식으로 뉴스 콘텐츠 언론사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신문사 채널들도 요즘은 많이 만들고 그쵸? 있어요. 네. 뭐 스튜디오 웽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반대로 뉴스 자체를 업로드하는 채널로는 YTN 뉴스가 있는데 네네. 이 채널도 유튜브에 올릴 때는 그 방송 뉴스이긴 하지만 이거를 썸네일에서 좀 차별점을 가져가더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뉴스의 핵심 포인트를 되게 노출도가 높은 썸네일로 해서 높은 구독자들을 만들기 위한 차별점을 가져가고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게 두 가지 방향의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언론사 유튜브 채널은 이제 그 기자분들이 그 자기 영상 자기가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전문 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뭐 그 제가 인터뷰한 비디오 머그라고 네. 치면 그 안에 뭐 다양하게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기자분들은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그 출연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네. 분업화가 되어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퀄리티가 높은 영상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분업을 해서 하는 게 언론사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튜브 이제 전문 팀이 언론사에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각각 그 기자분들이 이제 취재용을 갖고 네. 그 팀하고 협업해서 올리는 건가요, 그럼? 뭐 이제 아침에 그 같은 팀 뭐 PD분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작가분도 있고 뭐 촬영하는 분 편집자도 있으시면 네. 다 같이 뭐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회의에 따라서 네. 주제를 정하고 촬영하고 뭐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방송 뉴스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가장 큰 차별점은 그 방송 뉴스는 시간의 한계에 제한이 많이 있지만 유튜브는 네네. 상대적으로 제한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뭐 특히 빅 이벤트들이 있을 때 뒷이야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녹인다던가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평창올림픽이 그 SBS 그런 언론사 채널들이 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경기 결과가 어땠다, 감동 스토리가 어땠다 이런 좀 앞다는 이야기들만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약간 뭐 유튜브 언론사 채널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의 스토리를 더 녹인다던가 뭐 사실 뒤에서는 뭐 선수들끼리 이런 끈끈함이 있었다던가 네. 뭐 어떤 사소한 에피소드라던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상회담에서도 네. 뭐 이거를 포맷 자체를 그 옛날에 그 두 정상이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앉아서 멀리서 이야기하는 네. 소리 안 들리게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뭐 ASMR, 새소리 ASMR 형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포맷으로도 좀 재밌게 녹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언론사 채널에서는 좀 기존 뉴스와는 다른 차별감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V 송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유튜브로 이제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방송은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뉴스에 나올 때는 이제 딱 보도만 딱 하잖아요. 네. 누굽니다, 누굽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을 보게 해야 되고 이제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차별화적 요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캐릭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네네. 기자분들 이거 되게 어려워하지 않나요? 이 캐릭터 부분은? 그렇죠. 이 캐릭터는 네.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유튜브 중에 뭐 생각나는 유명한 유튜브들 생각하면 네. 채널별로 이 크리에이터의 캐릭터가 아마 생각이 그쵸, 날 그쵸. 거예요. 네. 유명한 채널들은 네. 아, 이 친구는 뭐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이 떠오를 텐데 네. 기자도 유튜브 세상에 들어온 이상은 되게 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기자 누굽니다가 아니라 네네.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 누구다라고 말했을 때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인지시킬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이 당연히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제가 인터뷰했던 기자분은 네. 그 옛날에 비디오 머그가 이제 상징이 민트색이거든요. 그래서 네. 하노이 정상회담 갔을 때 뭐 그런 옷이나 그런 장신구 같은 걸 달아서 네네. 민트 요정 이런 식의 캐릭터를 막 만들려고 외적으로나 이렇게 좀 회사의 채널의 색깔과 연관시켜서 만들려고 한 노력을 하는 분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기자 언니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되게 편안하게 언니 하면서 틱톡에서 10대 분들에게 뉴스를 되게 쉽게 설명해주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떤 공개를 했다. 그럼 사실은 10대 분들은 그냥 되게 그 보도자료를 보거나 뉴스를 봤을 때 좀 이해도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뉴스에서는 되게 큰 이야기들만 하기 때문에 그럼 정작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뉴스에서는 많이 다루는데 양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10대 초중고생이 궁금해할 만한 걸 그 부분을 찝어서 이번 정부 정책 중에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언니 같은 캐릭터로 하는 기자 언니 뭐 이런 식도 있는데 어쨌든 플랫폼에 따라서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고 실제로도 뭐 성공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고 뭐 아직은 인지도가 높진 않지만 네. 뭐 되게 노력하시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가 어느 정도 친숙하고 늘 노출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이분들이 나중에 뭐 기자를 은퇴하고 이제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자를 그만두고 아 유튜버 끝나 유튜버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통인 분들은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방송계에 있던 사람이니까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아직 보진 못했지만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장단점이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로 있을 때는 어쨌든 정보에 있어서 되게 앞서 있고 기자라는 위치 자체가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 그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게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그 현장에 뭐 되게 빨리 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고 그걸 잘 정리해서 전달한다거나 이런 게 장점일 텐데 그게 어떤 소속이 아닐 때는 그 지점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좀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근데 뭐 오히려 막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가 뭐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막 유명하다거나 네. 뭐 이 정도가 되면 네. 그때는 뭐 충분히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자분들은 충분히 뭐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네. 역량은 있지만 네. 이제 뭐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의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 부처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뭐 아시겠지만 정부 부처가 그동안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사실은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네네. 언론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그쵸. 단계를 거쳐서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되게 상세하게 정부에서 작성을 하고 또 이거를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갖고 네. 그럼 이거를 기자분들이 이걸 가지고선 또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할 그쵸. 수 있는 기사를 쓰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간접적인 소통에 그쳤다면 이제 유튜브가 대세화되면서는 이제는 영상으로는 혹은 영상 그 자체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댓글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소통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각 정부 부처에서도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정책 관련해서 막 가짜 뉴스가 돌기도 하고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서 그럼 그걸 좀 대응해야 되는데 네. 또 언론사를 통한다면은 뭐 이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뭐 또 한 단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말 그대로 가짜 뉴스가 있으면 그걸 정리해가지고 팩트 기반으로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뭐 팩트를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타이밍도 맞출 수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시기 적절한 소통을 할 수 있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튜브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정부 부처에서도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운영한 채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돈을 주고 뭐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 몇 천만 원 썼는데 조회수가 뭐 100도 안 되고 이래서 뭐 한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부에서 유튜브를 그 담당하고 관리하는 분들의 뭔가 생각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그걸 담당하게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사실은 부처마다 좀 구조가 많이 다른 것 같고 제가 인터뷰한 분은 실제 이제 사무관님이신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팀을 이끌고선 이제 그 콘텐츠를 기획하고 출연도 하고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사례랑은 좀 다르게 비용을 많이 쓰는 구조는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아이디어와 기획력에 좀 이제 좀 집중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경우였고 제가 그래서 정부 부처 중에 이분을 인터뷰한 이유도 이제 그 채널이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되게 기획력도 좋고 뭐 출연도 하고 하면서 좀 뭐 비용 효율적으로도 그리고 되게 유튜브스럽게 되게 많이 젊은 분이기 때문에 좀 잘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인사처 TV이기 때문에 어떤 말 그대로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뭐 예를 들면 워크맨을 패러디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포맷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부처의 강점이나 부처가 설명해야 되는 것들을 잘 녹일 수도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콘텐츠도 많이 만들었었고 그래서 좀 진행을 했었고 뭐 정부 채널에서는 좀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는 뭐 유튜브 운영의 고충은 뭐가 있었나요? 고충이라고 하면 뭐 역시나 사실은 유튜브를 해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용을 많이 들일 수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랑받는 게 사실은 이 치열함 속에서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뭐 연예인도 유튜브를 하고 뭐 방송사도 요즘 유튜브를 하고 되게 너무 전문적인 인력이 막 뛰어들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 결국에는 뭐 무조건 높은 조회수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어느 이상의 효과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거는 뭐 개인 크리에이터든 저 같은 기업의 크리에이터든 정부 부처의 크리에이터든 간에 뭐 되게 공통된 고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조회수를 만들고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에서 고민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로 늘지 않는다고 책에다 써주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영상 끝날 때 대부분 유튜버 분들이 막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 요소들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되게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면 그 채널은 계속 뭐 성장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뭐 되게 유지할 수 어려운 거잖아요. 그만큼 되게 어려운 거고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인터뷰한 코리아나우라고 하는 그 언론사 영어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사 채널 같은 경우에도 아예 기획부터 좋아요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댓글과 반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예 기획을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채널은 한국의 뉴스를 외국인에게 전달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BTS라던가 뭐 북한 관련 뉴스 소재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사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기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그 이 채널을 보는 인도 분들도 꽤 많아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유명하지 않지만 카바디라고 하는 인도 국민 스포츠가 있거든요.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언론사 채널이면 사실 별로 이렇게 만들어도 조회수가 나올 확률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떤 여자분께서 그 카바디 선수 국가대표를 하고 있고 막 국제대회도 나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제 뭐 어떤 인도나 이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를 타겟으로 했을 때는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구독과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거를 기획에 아예 녹여서 하는 것들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도 공짜로 늘진 않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적었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그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 영상의 특성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오, 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인터뷰 하신 분이 이제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되는 영상만 보고선 잘 되는 그쵸. 포인트만 녹이려고 하는데 그쵸.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저희가 어떤 음식점을 한다고 치면 네. 맛집을 막 분석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사실은 단번에 그거를 재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잘 되는 거를 우리가 분석해서 단번에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모두가 셀럽이 되고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네. 뭐 맛집으로 치면 맛집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우를 피하는 잘못된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거를 먼저 시도하기 위해서 네네. 뭔가 잘못된 사례를 분석해서 아 이런 거는 피해가야겠다라고 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렇게 좀 하다 보면 내공이 쌓이고 성장했을 때 이제 좀 더 장점들을 많이 녹이는 것들이 단계적으로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다면은 처음부터 막 너무 잘하는 걸 보고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 번에 하기보다는 네. 잘못된 걸 피해가면서 동시에 이제 잘하는 것들을 천천히 녹여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영상 기획에 맞는 촬영과 편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브이로그 영상, 뭐 일상의 브이로그라는데 뭐 그런 것들은 약간 좀 감성적인 편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무한도전이나 예전에 뭐 요즘에 워크맨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막 예능형 자막을 되게 투머치하게 넣는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일상 브이로그에 녹인다면 사실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의 포맷과 그리고 어떤 편집의 스타일을 좀 잘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우를 좀 많이 범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편집이 유행하니까 내 거에도 녹여야지. 근데 내 거는 그게 안 맞는데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영상은 일주일에 두세 편을 만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헉헉대는 일이잖아요. 되게 번아웃도 많이 오는 일이기 그쵸. 때문에 세 번째는 모든 영상에 막 너무 힘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겠다는 게 포인트인데 일주일에 두세 편을 하려면 우선은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일주일에 두세 편을 만들 수 있을 법한 소화할 수 있을 법한 기획과 촬영 안에서만 처음에 시작을 해야지 네. 처음부터 막 한 편을 막 난 이건 천만을 만들 거라고 해서 막 기획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해서 막 일주일에 한 편을 내내 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조회수가 뭐 별로 안 나왔을 때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쵸. 처음에는 어떤 게 사실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편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걸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한테 누군가가 아 그래서 유튜브는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유튜브만 봤을 때는 레드오션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동시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포맷적인 측면에서 쇼폼이라거나 이제 좀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빨리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작년에 뭐 제가 최근에 무철부부라고 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네네. 채널을 네. 그분들도 한 1년 사이에 쇼폼으로 시작을 해서 유튜브 쇼츠로 많은 구독자를 잃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전업 크리에이터가 되셨는데 그런 식으로 뭐 쇼폼이 성장할 때 초창기에 빨리 뛰어들면은 이 블루오션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빠르게 어떤 그 레드오션 안에서도 블루오션을 찾아서 가신다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레드오션이지만 동시에 블루오션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그러면은 이제 그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책도 쓰셨고 유튜브 담당 업무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도 블루 오션이면서도 레드 오션이다 뭐 이런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작가님은 지금 개인 유튜브 채널 안 하고 계시죠? 네 개인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은 결국에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아직은 좀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히려 지금은 좀 기획자? 어떤 트렌드나 마케팅 분야에 좀 더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이제 이 분야에서 좀 지금 책도 썼지만 좀 더 전문가적인 자리에 오른 뒤에
그걸 그 내용을 가지고선 좀 유튜브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이제 유튜브가 지금이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제가 정말 전문가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뭐 정말 차별화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때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제 유튜버들 만나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직 제 채널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매일 유튜브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그냥 개인 유튜버 분들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일주일에 두세 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실천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전업도 계시지만 그 뭐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한 편을 만드는 게 어쨌든 쉽지 않은데 이걸 하는 것 자체에서 일단 첫 번째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저도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이 엄청나게 치열한 시장, 그러니까 유튜브를 벗어나서도 OTT도 있고 사실은 뭐 책도 그렇고 뭐 이 모든 콘텐츠가 다 경쟁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콘텐츠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안에서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영상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 자체는 저는 확률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은 만나면 좀 존경심까지 들어요. 사실 이렇게 사랑받는 콘텐츠 되게 많이 사랑을 받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되게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일단 유튜버를 하고 싶으시다면 뭐 끌리는 유튜브 성공 법칙을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쓴 이유 자체도 뭐 저도 약간 초보자의 심정으로 어떤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떤 걸 피해야 되고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이상은 뭐 좀 되게 정보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되게 다양하게 만나면서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유튜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런 신점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유튜브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뭐 이제 유튜브 자체가 되게 대세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세상이지? 이거는 뭐지? 라고 좀 상식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께서도 읽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끌리는 유튜브 성공법칙의 저자 손우희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